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대형주들이 굉장히 또 신고가를 많이 이어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대형주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매매를 하시다가 지금은 딱히 어떤 모멘텀도 없고 또 주가도 흐지부지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도 올라가는 녀석들은 그냥 우리가 선침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뉴스나 테마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마에 대한 폭도 굉장히 좁아졌어요. 테마의 폭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매매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절대 빼먹을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고 여러분들이 먹거리가 많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추천주를 최근에 또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좀 따끈따끈한 추천주 같이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힘을 불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좀 뭔가 차트로만 봤을 때는 계속 아래거리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좀 시도하나 싶었고, 이날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19일 같은 경우에는 또 20선 위로 안착까지 해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단기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중소형주가 아니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를 차트로만 비중을 실어서 분석해 하면은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모멘텀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기라든지 뭐 반도체 업황 같은 거 같이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분히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급감을 했죠. 그러면서 D램 반도체 수급이 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균형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D램 공급사의 이제 웨이퍼 인풋 캐파 하락은 재고는 정상 수준에 좀 도달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2020년에 내년에 21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이제 수급은 좀 공급 부족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좀 선호를 하게 됐고, 그중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최선호로 좀 이제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좀 제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좀 실적이 굉장히 좀 회복을 할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2분기가 뭐 이제 2분기가 이제 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1분기에 좀 견조했던 그런 스마트폰이나 뭐 모바일용 반도체 출하량은 2분기에도 좀 부진할 전망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분기가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저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최저점이 좀 있으면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부터 어떤 출하가 좀 증가할 전망인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과거에 요런 라인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 지수 대비해서 다 엄청 급등을 보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못 갔잖아요. 그럼 이런 라인은 순간 수급으로 인한 그냥 버블이었다라는 거 보죠. 기존에 다른 종목들도 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가 빠진 현재 5만 원 초반대의 단가도 오히려 이럴 때는 지금 프리미엄을 다 반납해 버렸다. 그럼 지금 반납한 거는 일시적으로 거품이 붙었던 게 거품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오히려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매는 다 맞아 버리게 된 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와 함께 또 5G 스마트폰 비중 증가가 되잖아요.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이제 12 모델도 5G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특히나 뭐 삼성전자에서 저가폰 같은 것들도 지금 완전 보급폰, 뭐 A 시리즈 3, 5 요런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A9부터 A90이라든지 뭐 요런 모델들 저가 보급형 핸드폰 이제 5G 모델로 다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5G 쪽으로 계속해서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죠. 통신사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 가입자를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제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보다도 뭐 갤럭시 S20이라든지 폴드라든지 뭐 이런 걸 제외하고 이제 저가폰이 좀 필요한 거죠. 다양하게 5G를 접근을 하게 해야 되니까 고객들에게.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제가 봤던 거는 뭐 A90이라는 단말기 스펙은 되게 깡패였어요. 카메라가 그냥 이번에 갤럭시 S20 전에 뭐 갤럭시 S10 정도 시리즈에 비하면 카메라나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딸린 게 없어요. 카메라도 4,800만 화소였거든요. 지금은 뭐 1억 800만 화소나
뭐또 뭐가 있죠? 뭐 6,400만, 4,800만 이런 식으로 초강과 관광 이렇게 지금 스펙이 이루어져 있긴 한데, 오히려 A90이라는 단말기가 출고가가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출고가 인하돼서 69만 원 정도까지 했던 것 같대요. 한 70만 원 정도의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펙이나 배터리 같은 부분이 전혀 밀리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4,000mAh 정도인데, 오히려 A90 70만 원 단말기, 거의 절반 가격인 단말기는 배터리가 4,500mAh였고요. 카메라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보급형 폰임에도 불구하고 스펙을 좀 깡패스럽게 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삼성전자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5G를 좀 경험해보고 5G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를 좀 이렇게 폭넓게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폰 쪽에서 전략적으로 잘 이제 시장에 참여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굉장히 자주 바꾸는 사람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스펙면을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잘 펼쳐놓고 보는 거죠. 스펙을 쫙 훑어보고, 어떤 단말기들이 좀 좋은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관심 있는 단말기는 또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써요, 저는. 그렇게 구입해서 쓰고, 또뭐 팔고, 혹은 뭐 통신사 쪽에서 정책들을 활용해서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브리핑이 가능한 거겠죠. 자,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도 5월 달에 5G 스마트폰 비중이 벌써 49%나 됐어요. 이걸 그래프로 제가 잠깐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비중이 49%이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폰이 또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스마트폰 의존도도 높고, 5G 시대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바일 단말기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개선이 될수 있고, 지금 현재 주가는 제가 봤을 때 5만 원 기준 잡고서 5만 원에 가까운 단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단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오늘 같은 이런 하락 굉장히 땡큐도 하고 받아야죠. 받아야죠.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 뭐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한 3번, 4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요 정도 오늘 종가 기준에서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한번 하시고, 목요일 금요일장 우리 금요일장을 활용해서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더 담아가는 전략, 그리고 5만 원 밑에 한번 또 떨어질 때 있으면 그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요런 식으로 좀 우리가 기준 잡고 하반기를 바라보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올해까지 꾸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세가 굉장히 어떤 단기적인 저점 부근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오늘 마침 이렇게 음봉이 띄워준 게, 우리는 음봉을 기회로 잡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림만 놓고 봤을 땐 21선을 저항받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눌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기회 삼아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몸집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전에도 추천주 계속 드려서 YMT, YG 엔터테인먼트, 젠백스링크, 오늘 한번 시세를 다 보세요. 굉장히 잘 갔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 제가 어제 추천드렸는데 오늘 벌써 이만큼 올라왔죠. 아직 뭐 이제 시작입니다, 이 녀석. 시젠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너무 많이 외쳐드렸는데 바닥까지 정확하게 거의 짚어드리면서 지금 바닥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좋은 종목 굉장히 많아요, 지금. 또뭐 있습니까? YMT도 추천드렸잖아요. YMT도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렸고, YMT도 지금 이제 시세가 한번 어느 정도 튀어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3만 원 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종목들 아직 제가 유튜브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아직 안간 놈들도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해가지고 매매 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유튜브로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고 저희 VIP 방으로 넘어오시는 회원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어제 들어오신 분이세요. 오늘 23일이고 어제 22일이잖아요. 자, 오늘 첫날인데 리딩 잘 따라갈게요. 유튜브에서 슬쩍 추천해주신 SK 케미칼 절반 익절했습니다. 자, 8%대잖아요. 이렇게 알아서 스스로 매매 잘 하시고서 이 금액 벌어서 저희 VIP 회원방으로 넘어오신 거죠. 과거에 우리 제일약품도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잖아요. 제일약품 보고 들어왔는데 감사 인사를 이제 드리네요. 85만 원 수익 보신 거.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수익 보시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금액에 저희 VIP 가입 그 비용이 회비가 이거에 뭐한 3분의 1 택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뭐 3분의 1에서 뭐한
하여튼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뭐 부담 누구 뭐 물론 어느 특정 부분에게는 뭐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때 당시에 실제로 VIP 회원님들도 같이 매매를 하셔서 제일약품 이렇게 막 수익을 크게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추천드렸던 SB 인베스트먼트도 같이 수익을 봤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일부 회원님께서도 자 리딩도 깔끔하고 문자도 딱딱 잘 주시니까 전체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잘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에서 여러 번 강조한 종목들은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JW 중해제약, 제일약품 다 유튜브 보고 들어와서 매수했고, SB 인베스트먼트 유료방 와서 첫 배팅 종목인데 시원하게 터지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아주 가볍고 좋네요. SB 인베스트먼트 이 당시에 그 회원님께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9일도 저렇게 입장하자마자 수익을 보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수익 볼 수 있어요 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그거는 좀 행운이 따른 거죠. 오늘 사서 지금 바로 오른다? 이건 행운인 거죠. 하지만 지금 샀을 때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거는 제가 선별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원제약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20선을 지지받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물론 여기서 한 2-3일 정도의 더 이렇게 조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2-3일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서 5일선을 약간 밑으로 빼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을 다시 올라탈 때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5일선을 저항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분봉도 어떤 단기적인 바닥은 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조금 일주일 정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20선을 지지받고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막판에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래꼬리를 만들어줬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여기 20선을 이탈할 경우에 여러분들 손절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손실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약품 보세요. 현대약품. 자, 양, 여기서부터 이제 양음 이런 패턴이다가 양봉으로 다시 전환을 해주면서 고점을 위로 좀 살짝 뚫어놨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긴 게, 여러분들 무조건 다 바닥에서부터 윗꼬리를 만드는 건 위에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들을 매집하는 단계,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약품 과거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요런 꼬리들, 이게 다 매집을 하는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다 매도하고 나왔으니까 여기 사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려서 상한가를 먹여드린 거잖아요. 아까 6월 9일 인증 보셨죠? 이날 6월 8일도 제가 너무 많이 외쳤어요. 전날은 제가 제일약품을 3번이나 외쳤거든요. 제 영상 하루에 3번씩 올라가거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날 또 상한가로 가게 됐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약품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약품은 일단 여기서 내일 좀 어느 정도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야 단기적인 추세가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아래꼬리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요, 요 라인을 그어보면 기존에 저항받던 라인이잖아요. 이거 무슨 패턴일까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지지받는 라인이 요런 때 저항받던 구간대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지와 저항받던 요런 라인이고, 자 이게 지금 JW 중해제약도 마찬가지고, 제일약품이 딱 지금 이런 그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제일약품 요 당시에, 요때 당시에 여기 선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 지지받던 라인 어때요? 요렇게 요런 라인대, 저항받던, 최근에 파동에 저항받던 라인, 여기를 딛고 일어서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계단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딛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그냥 올라갈 수 없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주식에서는 갭상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디딤을 딛고 올라갔을 때 더 안전하고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현대약품이 최근에 이런 캔들도 그렇고 지금 제일약품하고 굉장히 비슷한, 뭐 그림은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흐름과 어떤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약품이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바닥을 슬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잡더라도 6,000원까지만 손절 라인 잡든지 한 6,050원 요 정도. 근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6,000원이 심리적으로도 좀 더 이제 어떤 뭐랄까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6,000원 손절 잡고 접근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오늘의 윗꼬리가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내일부터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 제가 정확하게 타점까지 잘 잡아드리는 거, 이런 거 앞으로 참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나는 유튜브로도 충분하게 도움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의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이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나는 그래도 공부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거 좀 실시간으로 티칭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우리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디테일한 리딩 속에서 우리 같이 좀 수익을 실현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면서 또 VIP 가입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